안녕하세요. 레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귀뚜라미 사육 세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미럼하고 슈퍼미럼, 가장 많이 쓰는 먹이들이죠? 그 먹이에 대해서 그 사육 세트장이랑, 그리고 사육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알아둬야 될 사항, 꼭 알아야지만 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뭐 다른 데에서도 설명을,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샵에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저희 레탈리아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죽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되면서 노화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일반 타란툴라 사육 방법도 그렇고, 뭐, 미러운 귀뚜라미 사육, 뭐 번식, 이런 모든 점이 좀 다른 샵에서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에서 알려드린 것보다 좀 더 다른 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좀 포인트를 집어서 본인한테 맞게 맞춰가지고 그, 중요한 것만, 그리고 알아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럼 사육 세트랑 슈퍼 미럼 사육 세트는 똑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거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슈퍼 미럼한테 좋은 점, 미럼한테 좋은 점, 그리고 얘들 자체가 번식도 할 수 있는 그 사육 세트로 묶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물품이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기본 체육통 특대는 이제 사육도 이제 번식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분을 위해서 사육 세트 좀 큰 통을 쓴 거고, 보통 집에서 보통 먹이를 주실 때 조금씩 소량씩 사시는 분들은 이 큰 통은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요. 근데도 내가 좀 관리하기 좀 편하게 하신다 그러면 좀 넓은 통이 조금 더 좋아요. 번식할 때도 좋고 쉬밀할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량을 뭐 50마리 단위가 아니라 뭐 200마리, 300마리, 500마리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은 좀 큰 통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슈퍼미럼한테는. 슈퍼미럼은 여름철이나 되면 조금 서로 많이 겹치어지게 되면 안 좋아요. 잘 죽어요. 특히 더워가지고 온도도 자기네들끼리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큰 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육통 특대를 선택했고요. 뭐 세팅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선 제가 만드는 통합사료죠. 이 통합사료를 샵에는 통합바닥재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데는 통합바닥재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사육장 바닥에 깔 거라 그래요. 이 까는 양은요, 보통 50마리나 100마리 단위로 조금 깐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깔아주셔도 돼요. 이걸 다 까는 게 아니라 조금만 깔아주셔도 돼요. 굳이 다 많이 깔아두시면 찾기도 힘들고 나중에 먹이 꺼내실 때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이, 얘네를 먹고 나면 배설물이 같이 섞여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치우기 편하려 그러면 좀 적게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좀 실내에 약간 햇빛이 안 드는 데 있죠? 건조한 부분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뭐 냉동 보관하셔도 되고요. 냉장 보관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꺼냈을 때 물기가 생겨서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냥 건조한 데다가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점인데, 소프트하이버, 저희가 소프트하이버를 진짜로 많이 써요. 뭐 뱀한테도 쓰고 레오파드 게코한테도 쓰고 좀 많이 사용해요. 타란툴라한테도 쓰고 이런 웜들한테도 사용하는데, 저희가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번식도 하면서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 소프트하이버를 쓰는 건데, 이제 이거는 다른 샵이나 뭐 브리더들이나 아니면 농장 이런 데서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용해본 적도 없을 거고요. 우선 얘네 간단하게, 이 소프트하이버는 이게 3,000원인데 한 봉지에 이거를 저희가 꾹꾹 눌러서 담아요. 근데 여기 엄청 담았네요. 일하시는 분이 죽을래요? 너무 많이 담았어요. 이거는 이게 원래 이만큼 담는 게 아닌데 너무 꽉꽉 눌렀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뜯어도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뜯어서. 이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번식을 하실 때 여기다도 알을 쉽게 낳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넣지 않으셔도, 뭐 솜이나 이런 거 넣지 않으셔도, 예, 알을 낳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만 이렇게 깔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채를 주실 때 특히 뭐 다른 샵은,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밀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자레인지 한 번씩 돌려서 보내요. 그래야지 뭐 나방유충이나 아니면 먼지벌레 여름철에 많이 생기죠? 그 먼지벌레도 없애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4분 동안 돌리고 그걸 다시 건조시켜서 다시 담아서 만드는데, 사료들을. 그렇지 않은 그런 밀기울에 여름철에 야채를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야채가 바닥재에 닿아서 눅눅하게 여름철 많이 그렇게 변하죠?
눅눅하게 되면 그런 먼지벌레 같은 게 생겨요. 왜 먼지벌레냐? 먼지처럼 보여요. 먼지가 보이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꼼뚝꼼뚝꼼뚝꼼뚝 움직여요. 그거는 큰일 난 겁니다. 왜냐면 이 먼지벌레 한번 퍼지면 뭐 사육장이건 뭐 방이건 어딘건 싹 퍼져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밀기우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한번 꼭 돌려서 한 3분 4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건조시키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돼. 건조시키고 나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저희 랩탈리에서는 미리 건조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건조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얘 야채를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 밀기로 닿지가 않아요. 닿지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눅눅해져도 이 위에서 말라버려요. 눅눅해지지도 않아요. 보통 여름철에도 눅눅해지지 않고 그냥 이 위에서 애들이 올라와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코르코보드가 이제 그전에도 있었던 세트물인데 좀 19년식으로 다 새로 나온 이게 세트물이에요. 그전에도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놔두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충들이 여기다 알을 낳기도 해요. 이 코르코보드 껍질 이 사이사이에다 알을 낳기도 하고, 이 윗부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이러면 조금 더 네, 안전하겠죠? 그리고 얘네들 이제 택배가 오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택배가 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와요. 우선 뭐 작은 미럼 소나 이런 애들은 가까이 와주세요. 이런 피클통 위에 구멍 아주 작게 뚫어서 저희가 또 이 작은 통을 스튜디오 박스 조그만 거에도 담아서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저희가 보통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이유가 환기가, 보시면 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환기가 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스튜디오 박스, 이런 스튜디오 박스는 저희가 구멍을 안 뚫어서 보내요. 여름철에도 겨울철에도 웬만해서는 안 뚫어요. 예전에는 뚫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요새는 안 뚫어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얘는 마찬가지로 열이나 차가운 기운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 안의 온도랑 밖의 온도랑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 스티로폼 박스를 쓰는 건데, 여기다가 넣어놓으시면, 넣어놓고 저희가 배송을 하면 여름철 아주 더울 때도 뜨거운 열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애들한테 좀 안전하고, 겨울철에는 또 차가운 공기가 안 들어가서 또 안전해요. 여기서 좀 더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중 보온 포장, 그리고 뭐 방탄 보온 포장, 방탄 보온 포장은 타란툴라 같이 아니면 생물이나 레오파드 개코나 이런 거 택배에 겨울철에 보낼 때 그 포장하는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겨울철 다 됐죠? 겨울철 다 돼서 보온 포장에 대해서 다시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매장에 오건 택배를 보내건, 택배를 보낼 때 보통은 이 방식이에요. 피클통 봉지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아니면 이 철망은 언제 보내냐, 철망을 많이 보니까 개체수를 수량을 많이 주문했을 때나 쉬밀 같은 거, 쉬밀 50마리가 아니 아 여름철 아주 더울 때는 50마리도 이렇게 포장해요. 얘한테 철망으로 포장하는 이유가, 여름철 많이 더울 때는 얘네가 귀뚜라미랑 똑같아요. 애들이 서로 뭉치거나 이래버리면 땀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될 경우는 또 땀이 나요. 땀이 난다는 게 뭐 입에서도 배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에서도 액이 나오고 뭐 항문에서도 배설물이 막 액체가 나오고 막 서로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애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귀뚜라미와 똑같이 시름시름 앓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현상을 똑같이 보여요. 슈퍼 미럼만. 그래서 미럼은 웬만해서는 잘 안 그러는데 슈밀이 자꾸, 그래서 미럼이나 슈밀, 특히 슈밀은 여기다, 웬만해서 여름철에는 여기다 보내고, 날씨가 지금처럼 선선해지거나 추워지면 보통 이렇게 통에 담아서 보내드려요. 근데 또 이제 나중에 핫팩을 쓰게 되면 다시 또 이 철망으로 슈퍼 미럼만 아마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왜 뜨거운 핫팩 열에 의해서 또 얘네들이 땀이 나거나 몸이 젖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은, 포장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로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 안에다가 놔두시고 좀 어느 시간 정도 두셔도 괜찮지만, 이런 거 여기 구멍 뽕뽕뽕뽕 뚫어놓고 여기 환기가 되는 이 구멍을 얘네들이 이빨로 갈아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런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서 갈 때는 그나마 얘네가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이상 이거를 방에다 놔두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터져요. 특히 여름철 이렇게 피클통 저희가 매장에서도 판매할 때 이런 피클통에 담아드리고 택배로 갈 때도 이런 피클통이 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뚜껑을 닫아놓은 이유는 여기 가시다가 엎어지거나
택배 보냈을 때 엎어져서 이게 사방팔방 퍼지지 말라고, 사방팔방 퍼져가지고 애들 다 탈출하고 하지 말라고 뚜껑을 닫아놓은 겁니다. 이 뚜껑을 닫아놓고 이 상태로, 예전에 어떤 분은 택배가 왔는데 저희가 여름철에 이 스티브박스에 담아서 안전하게 갔어요. 안전하게 갔는데 이거를 열어보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이틀인가 3일인가 놔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여름철에 다 쪄가지고 열자마자 썩은 냄새 풀풀 풍기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탓으로 돌려가지고 하셨는데 그냥 다시 배송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그런 거 안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본인이 택배가 왔을 땐 꺼내서 놔둬야지, 이거를 이 상태로 여기다 한 2, 3일 관리해 놔뒀다가 죽은 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고객님의 잘못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설명드려요. 애들이 죽었다 죽었다, 미러미 죽었다, 가져갔다 죽었다 하시는데 여기다 놔두시고 여기다가 야채를 주세요. 야채 주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들었고 아니면 저한테 들었거나 야채를 딱 주시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근데 집이 그나마 선선한 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좀 오래 버텨요. 근데 선선하지 않는 집은, 네, 특히 여름철에는 다 죽어요. 전멸해요. 안에 눅눅하게 떡 쪄가지고 애들 막 다 죽어나갈 거예요. 제일 빨리 죽는 애가 귀뚜라미나 슈퍼미럼. 미럼은 그나마 좀 오래 살다가 죽는데 그래도 어차피 죽어요. 집에 가서는 뚜껑을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뚜껑을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올 것 같죠? 나올 것 같으니까 이 통은 저희가 담아드리는 통이지 관리용 보관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통에 옮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통이나, 예,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거 못 끼울라요.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 뭐 미러미나 이렇게 양이 좀 적은 애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게 뭐 컵 있죠. 컵 안 쓰시는 컵에 그냥 부어 놓으시고 이 사료가 나중에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야채만 꾸준하게 조금씩만 주셔도 얘네들이 살 수 있어요. 이 야채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야채를 안 주세요. 그래서 야채를 안 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귀뚜라미랑 똑같아요. 서로 동족 포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운 여름철에는요 죽기 시작해요. 말라버려요. 동족 포식도 하지만 약해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채는 무조건 주셔야 되는데 이 야채를 주시고 뚜껑이 닫혀 있거나, 네, 그리고 너무 더운데 놔두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부어오셔서 사료 마찬가지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하이버 놔두시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못 끼우는다 그랬죠? 이런 통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집에서 작은 통, 플라스틱, 유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얘네들 넣어놓고 아 충분한 공간이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이런 통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세트 하나 구매하시면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쓰는 거니까 한 세트 구매하셔서 이 통에다 쓰시면 돼요. 아 지금 이제 택배가 왔다고 치고요. 부었어요 얘네들을. 한 수량은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슈퍼미덤 중사이즈죠. 지금 대치사이즈가 없어서 중사이즈로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코르크보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르크보드 넣어주셔서 넣어놓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놔두셔도 돼요. 왜냐? 이 소프트와이버가 밑에랑 사료랑 닿지 않아서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아! 슈퍼미럼! 또 알아둬야 될 상황이네요. 이거는 슈퍼미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샵도 잘 모를 거예요. 뭐 솔직히 이제 겨울철 번식하는 농장들, 농장도 오래된 농장들이나 좀 알 수 있을까? 네. 겨울철 되면 습도가 떨어져요. 보통 방 안에 여름철에 자기 책상 위에 습도기를 놔두시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똑같은 위치에 습도기를 놔두면 막 10 이정도밖에 안 나와요. 건조해진다는 소리거든요. 건조해지면 타란툴라도 문제가 터지지만 슈퍼미러한테도 습도가 되게 중요해서 습도가 낮아지면 특히 겨울철에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냥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육 세트 방법으로 똑같이 놔두는데도 겨울철 습도가 낮아지는 겨울철 되면 애들이 비실비실거리고 막 죽는 애들이 생겨날 거예요. 습도가 낮아져서 그래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습도가 낮아져서 보통 이제 사료만 놔두고 하실 때 이런 신문지나 이런 거 이렇게 좀 덮어주시면 조금, 네, 덜 죽습니다. 덜 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신문지를 근데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여기 야채를 주시거나 이래버리면 또 젖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얘네 자체가 원래 나물이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이 신문지 재질이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먹어요.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신문지를 쇠틈으로 묶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네, 이 소프트하이버가 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와이버를 좀 깔아주시면 습도가 그나마 조금 유지가 돼서 애들이 잘 안 죽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습도를 낮추기 위해,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 야시를 주시면 겨울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벌레 같은 거 제가 엄청 싫어하는 게 먼지벌레예요. 먼지벌레를 엄청 싫어해서 그 먼지벌레에 학을 띈 사람이어가지고 몇 년간 번식을 하면서 이 먼지벌레 때문에 진짜 통 없고 다 치우고 약 뿌리고 엄청난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절대 먼지벌레는 집 안에 생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에다가 넣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아래에 넣지 마세요. 보통 아래에 넣지 마시고 이런 코르코버도 도움이 돼요. 코르코버도 이렇게 덮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다 열어보면 코르토 밑으로 많이 숨어있을 거예요. 그게 또 습도 유지도 되겠지만 얘네들이 좀 어두운 걸 좋아해서 좀 그렇게 돼요. 밑으로 숨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와이버는 그런 용도. 또 하나 애들 야채 주시면 이따가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건로딩, 어떻게 하면 생물한테, 내가 키우는 생물 레오파드 개코나 타란툴라나 미르네들한테 좀 영양가 있는 거를 공급해서 그 먹은 영양소를 또 생물들한테 공급해주냐,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외국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과일도 주고 야채도 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주시죠. 근데 저희가 따로 뭐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많이 봤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판매하는 레드사, 이 레드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걸 왜 만들어졌는지도 그건 나중에 따로 칼라웜? 색깔웜? 네, 그거 만드는 영상에서 한번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거고, 보통 얘가 영양소가 좀 많아요. 뭐 비트, 뭐 색, 그 비트, 뭐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당근, 사과, 그리고 백년초,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얘나 아니면 푸디엄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 얘는 동해등의 가루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죠. 이런 거 곤충한테 건로딩 가장 좋은 거는 곤충을 먹이는 게 더 좋아요. 영양소가 그 곤충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해 주시면 일반 미러미건 뭐 귀뚜라미건 애들한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셔도 돼요. 아니면 귀뚜라미 가루. 귀뚜라미 가루는 요새 뭐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많이 팔고 있죠. 국내 브랜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한 데도 있고, 이 제품도 저희가 판매하긴 할 건데 저희가 연구안이라고 갖고 있던 그 귀뚜라미 가루예요. 분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예전부터 팔았던 레드사인데 이 제품은 저희가 사과 분말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굳어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 굳어져 있는데 이런 송곳이나 이런 걸로 좀 긁어내셔야 돼요. 이게 오래 선 게 아니라 이 사과 분말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만 섞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과 분말만 넣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긁어다가 내가 원하는, 반죽할 거예요. 반죽할 건데 이렇게 가루, 내가 적당한 양, 혹시라도 쓰고 남는 양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그 양은 냉장고에 하루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날 또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가루 조금씩 적당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네 물을 주시고 하시면 돼요. 물을 먼저 넣어주시고 가루를 채워주시다 보면 조금 내가 적당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얘도 뜯지 말고요, 따로 나와있는 걸로 할게요. 설명드릴게요. 물에다가 이렇게 타세요. 타서 반죽을 해보시면 돼요. 물이 많죠? 이러면 또 가루를 좀 더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양을 조금 적게 넣어주시면 적게 만들어지겠죠? 네, 처음부터 가루에다 물을 부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죽해서, 이거는 이렇게 반죽해서 주시면 수분 공급도 되지만, 네, 건로딩도 돼요. 이렇게 해서 따로 통에다 담아놓고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다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도 물을 조금씩 뿌리고, 이 물량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조금 넣으시고 가루를 넣으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넣으시고 물량이 어느 정도 모르셔서, 네, 보통 야채 대신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젤리 주신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 이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젤리에
좀 더 많은 영양소, 그러니까 젤리에서 줄 수 있는 수분 공급하고 영양소도 어차피 들어가 있지만 더 많은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건로딩으로 할 수 있는 수분 공급 방법이 있어요. 좀 물을 이렇게 타서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수저도 수저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퍼셔서 놔두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물기가 있는데 이 소프트 화이버 위에 올라가니까 물이 바닥재,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에 닿지 않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쪽도 비켜주겠어요? 미럼이에요. 미럼이고, 미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퍼넣어서 조금밖에 안 남네요. 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영양분, 그리고 플러스, 네, 수분 공급도 돼요. 이거를 보통 내가 먹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아까 방금처럼 반죽한 것들을 내가 줄 만큼을 웜을 놔두시고,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먹겠죠? 이 먹은 상태로 24시간, 48시간 이내에만 공급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건로딩이 되면서 네, 수분 공급도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육을 할 때는 여기처럼 이쪽이요. 네, 일반적으로 사육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건로딩을 시키면서 계속 공급해주시면 돼요. 이런. 이거는 이제 지금 세팅해놨으니까 애들이 이제 이따가 얼마큼 먹는지 보기 위해서 놔두고, 우선 놔두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또 하나의 소프트 화이버의 장점. 이따가 이제 야채를 주시고 지금 건로딩 하기 위해서 지금 반죽해서 준 이런 사료들이 있죠? 영양제라고 설명드릴게요. 영양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들이 이 위에 소프트 화이버로 위에 잘 기어 다녀요. 생각보다 잘 기어 다니거든요. 미러미거, 슈퍼미러미거. 근데 또 중요한 게 먹이 주실 때, 특히 타란툴라 먹이 주실 때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타란툴라 초보자 가이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명상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예, 그 부분을 만들어서 설명하긴 할 건데, 웜한테 묻어있는, 몸에 묻어있는 가루, 사료, 가루, 이런 거 가루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먹이를 주시면, 그러니까 몸을 잘라서 주시거나, 머리를 눌러서 주시거나, 어떻게 주시건, 그 가루가 미세하게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루가 곰팡이를 만들고, 곰팡이가 생겨서, 이렇게 번식해서 쫙 퍼져나가 버려요. 보통 그래서 미럼한테는, 미럼을 주시거나, 슈퍼미럼을 주실 때는, 가루가 묻지 않게 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소프트 화이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소프트 화이버 위로 돌아다니는 걸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잡아 보세요. 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어서 타란툴라한테도 주실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미러미 사육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세트가 없어도 소프트 화이버 집에서 쓰시는 분 많죠? 이렇게 위에다 소프트 화이버를 좀 깔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야채나 이런 것도 이렇게 주시다 보면 몸 깨끗하게, 몸에 묻어있는 가루가 없는 상태의 웜들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잡아서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이런 거 코르크보드가 있다 그러면 그 코르크보드 살짝만 들어도,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 있어요. 이게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가루가 몸에 거의 안 묻어있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화이버를 이용해서 좀 미러미거, 슈퍼미러 관리하시면, 뭐 특히 슈퍼미러는 겨울철에 네, 잘 죽지 않은 거, 잘 죽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고, 타란툴라 먹이로 주실 때, 네, 가루가 이 사육장 안에 들어가서 곰팡이 피는 것도 예방해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세트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좀 더 놔두시고,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정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정보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왜냐면, 아예 모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니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됐고, 아, 이거 똥 먼저 계산해 보여드릴까요? 우선. 똥이 뭐냐? 보시면 사료를 오랫동안 놔두시다 보면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사료랑 좀 다른 동글동글, 추천 잡혀요? 네.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잡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사료를 오랫동안 놔두시고 하면 이제 이 똥들은 중간중간에 빼주시고 사료를 다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채 같은 거 저희가 판매하긴 하지만 집에서도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이거 쓰실 때는 엄마한테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네, 절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다가 걸리면 어머니한테 뚜드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머니 집에 쓰는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절대
부모님 모르게, 어머님 모르게 사용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면 이런 배설물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세균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 체에다가 이렇게, 네, 털면, 네. 이런 가루들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들을 또 사육장에다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돼요. 다시. 그리고, 네, 사료 좀 채워주시고요. 소프트와이버는, 시간 지나서 버리셔도 되고요. 좀 털어서 다시 재사용해도 돼요. 보통 1년 이상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재사용할 수 있어서 계속 구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료만 계속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거는 다시 설명드려야겠네요. 잠시만요. 움직이겠습니다. 뿅! 뿅! 네,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원래 미러면 냉장실에 넣어야 되는데, 냉동실에 놓두고 빠르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얼었어요. 애들이 얼음이 돼버렸어요. 네, 얼음이 돼버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겨울철, 지금 겨울철이에요. 지금은 11월, 지금 8일 9일?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졌을 때 먹이들을 주문하면요, 먹이들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와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건 냉동된 건데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안 움직여요. 건드려도 꼼지락꼼지락꼼지락 안 움직여요. 이 상태가 놔두는데 이거를 따뜻한 데만 놔두시면 잘 안 죽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줘야 될 건, 미러면 엄청나게 강해요. 얘네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뭐 보온 포장을 주문 안 하셔도 잘 안 죽어요. 근데 너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 그리고 어떻게 배송되냐에 따라서 죽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 보통 미러들은 죽으면, 이거 해주시겠어요? 까매져. 지금 이것저것 찾다가 이거밖에 못 찾았는데, 까매져요. 색깔이 변해버려요. 색깔이 변한 것들은 죽은 거고, 지금 이쪽 비춰주시겠어요? 색깔은 그대로인데 잘 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태에 온 상태로 따뜻한 데다가 뚜껑을 오픈시키고요, 따뜻한 데 놔두시면 돼요. 따뜻한 데라고 하시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하셔서 뭐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거나 그러시는데,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지도 되긴 하는데요, 네, 전기장판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그냥 전기장판 옆에다 놔두셔도 돼요. 아니면 방 안에다가 놔두셔도 따뜻한 곳이에요.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슈퍼미럼도 그렇고. 근데 슈퍼미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요. 그래서 보온 포장 안 하시고 겨울철에 주문하시면요, 다 뻗어요. 다 뻗는다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어버려요. 애들이 죽어서 도착해요. 시간을 두고 놔둬도 안 움직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을 오픈시켜놓고 놔두셔야 돼요. 오픈시켜놓고, 아니면 통 같은 거 있으면 통에다 부어놓으시고 놔두셔야 되고. 겨울철에는 그래서 슈퍼미럼은 무조건 보온포장을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영상권일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애들이 좀 안 움직이고 얘네들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건드려도 잘 안 움직인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도 따뜻한 데 놔두시면, 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도착한 애들은 또 약해져서 잘 죽어요. 그러니까 슈퍼미럼을 주문하실 때는 꼭 보온포장을 웬만해서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미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겨울철 내내 보온포장 주문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쪽은 배송이 잘 되는데 간혹 주는 경우도 꽤 있어서, 네, 그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보온포장 주문하셔서 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낫겠죠. 갑자기 먹이가 떨어졌는데 먹이 줘야 되는데, 예, 사랑하지 않으면, 네, 먹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죽은 먹이를 공급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꼭 보온포장, 겨울철 추울 때는 보온포장을, 네,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미럼은 특히 무조건 주문하시길 바래요. 슈퍼미럼은 무조건 죽습니다. 겨울철 추워지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미럼은 자꾸 뻔데기가 돼요. 이쪽 비춰주세요. 왕들을 주문했더니, 이 왕들을 주문했더니 뻔데기가 자꾸 돼요. 왜요? 지금 미럼 왕대를 주려고 다른 샵에서는 대라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저희는 좀 사이즈가 좀 구별돼 있어요. 사이즈별로, 생물들 사이즈별로 먹이를 주라고 사이즈 구분을 더 넓혀놓은 거고, 일반적인 샵에서는 그냥 소 주문 대로 팔아요. 대가 왕대인데 얘네들이 자꾸 뻔데기 줘요. 왜냐면 레오파드 겠고 성체 줘야 되는데 미럼을 줘야 되는데, 미럼 대짜 왕대를 시켰더니 애들이 자꾸 뻔데기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냉장고.
냉동실을 하면 얘처럼 딱딱한 얼음이 될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이렇게 번데기 움직이죠? 꼬리 움직여? 네, 움직이는데 이렇게 번데기가 돼버리고 나면 번데기도 먹는 애들 거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거미들은 먹어요. 거미들은 먹는데 일반 그 동업이나 레오파드 개코나 이런 애들 잘 안 먹으니까 보통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제자리에 정리했다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뚜껑 없이 놔두시면 건조해요.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야채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이 추운 냉장고 안에서도 움직이는 애들이 생겨요. 움직이는 애들이 생기는데 그때 야채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애들이 말라버려요. 그 상태에서 말라서 죽는 애들이 점점 생겨나고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사이즈 미럼, 극소, 소 이런 애들은 겁나 빨리 죽어요. 엄청나게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야지 네, 안 죽고요. 좀 그거를 좀 예방하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놔두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야채도 그래도 넣어주셔야 돼요. 야채 조금씩 넣어주셔야지 애들이 잘 안 죽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뭐 2주, 3주 뭐 좀 오랜 시간 놔두면 애들이 조금씩 죽어나가요. 그리고 100% 다 살리진 못해요. 그래도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 번데기 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 보관, 사이즈가 커져서 싫다 냉장 보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럽과 타란툴라 유체 작은 애들한테 주는데 사이즈가 커져서 주기가 불편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네, 냉장 보관을 하셔서 네, 정기적으로 한 번씩 꺼내서 놔뒀다가 다시 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커져도 타란툴라는 예, 머리를 가까이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빠짝 눌러서 죽여서 주시면 되고 아니면 잘라서 쪽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가위나 칼로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커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초보자 가이드 편에서 네,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 그리고 번데기가 되는 애들을 보시면 이거 좀 탈피해버렸네. 탈피했네요. 탈피하면 슈밀도 미럼도 똑같아요. 색깔이 변해요. 얘는 조금 오래돼서 색깔이 변했죠? 예, 약간 색깔이 갈색이 올라왔죠? 예, 얘는 지금 완전히 거의 하얀색 노란색 쪽으로 변했고요. 지금 막 탈피한 건데 보통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랑 초점 잡으세요. 너무 가까이 붙일 필요는 없고 얘랑 색깔이 다를 거예요. 같은 웜인데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번데기가 되기 전 애들 색깔은요 이렇게 진해져요. 좀 뭐라 할까요? 노란색이 짙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된 애들이 번데기가 돼버리고 약간 투명한 색깔이 비춰진 애들은 번데기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시려면 이런 애들 먼저 예, 공급해 주시면 예, 번데기 된 애가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치우고 이 색깔 까맣게 변하는 거는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똑같아요. 네, 더워서 오면 애들이 다 죽어서 오는데 까맣게 변해요. 몸 색깔이요. 이렇게 이거 완전히 까만 건데 좀 까맣게 변해 있는 것들은 죽은 거고 까맣게 변하지 않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따뜻한 데만 놔두셔도 일어날 거예요. 다 특히 미럼들은 잘 일어날 거고 슈밀들은 만약에 한 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추워서 얼어 죽은 겁니다. 이거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슈퍼미럼을 네, 미럼은 괜찮죠? 네, 슈퍼미럼을 똑같은 방식으로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애들 거의 다 죽습니다. 네, 뭐 하루 정도 놔뒀다가 꺼내보시면 애들이 아마 다 죽어있을 거예요. 그만큼 추위에 약해요. 미럼은 안 죽지만 네, 슈퍼미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겨울철에 보온포장을 주문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히 슈퍼미럼 주시는 이제 생물들한테는 꼭 네, 겨울철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온포장 꼭 주문하셔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나중에 또 보온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혀 고객님들한테 돈 아깝지 않게 포장해드려요. 네, 심각하게 안전하게 포장해드리니까 네.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슈퍼미럼하고 미럼 사이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네 이걸 주문하셔야 되는데 이걸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슈퍼미럼을 주문하셔야 되는데 이걸 주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얘는 슈퍼미럼이고 얘는 미럼이에요. 달라요. 네 사이즈 자체가 미럼은 얘가 지금 제일 큰 사이즈고 얘는 슈퍼미럼은 얘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네 사이즈 차이 나죠? 큰 사이즈로 대자로 왕대 제일 큰 사이즈 주문하셨을 때 슈퍼미럼하고 미럼 이름이 다르니까 꼭 구별해 주시고요. 얘네들은 그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성충이 됐을 때도 사이즈가 달라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슈퍼 미럼하고 미럼 딱정벌레의 사이즈가 다르죠? 네, 엄청 다르죠? 크기 자체가. 놓아, 놓아. 얘네들 슈퍼 미럼은 미럼하고 다르게요. 냄새를 풍겨요. 이 등 위쪽에 보면 나중에 손으로 잡으시면 하얀색 액체를 뿜어내는데 이게 냄새가 좀 독해요. 미럼은 안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그리고 이거 어머니들이 가끔 집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슈퍼 미럼이 지금처럼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어딘가 갔다가 예 먹을 거나 이런 것들 없으면 얘네들은 번데기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크기, 미럼이나 슈퍼미 똑같아요. 일정 크기가 되는데 물도 없고 밥도 없다 그러면 애들이 번데기화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번데기화 돼버리면 죽어요. 죽는데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에 먹이도 없고 수분이 없다 그러면 금방 빠르게 번데기를 보내버리고 성충이 돼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에서 어딘가에서 나타나면요, 어머니한테 걸리면 걸리는 순간 네, 등짝 스매싱 네, 맞을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어머님들이 보셔도 크게 안 놀라시는데 얘는 보시면 바퀴벌레인 줄 알고 크게 놀라시니까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집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예, 슈퍼미럼 탈출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번데기 돼서 어딘가에서 죽었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먹을 게 없고 특히 슈퍼미럼 대 왕대 이런 애들은 예, 바로 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번데기가 되고 바로 성충돼서 물을 찾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이즈 극소예요. 미럼 극소, 슈퍼미럼 극소. 이 슈퍼미럼 극소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이 코딱지만한 것들, 네, 작은 코딱지만한 것들, 이게 극소예요. 이 옆에 보이는 게 소짜고 소짜 좀 작은 사이즈 소짜고요. 차이,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이 극소는 누굴 주냐면 보통 화이트닝 유체처럼 저번에 코딱지 보여드렸죠? 화이트닝 유체 그런 애들한테나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이즈 1cm 이상 되는 일반 유체들, 타란툴라 유체들은요 이 극소를 주문하시면 골치 아파요. 왜 이렇게 작은 게 왔지라고 하게 돼요. 금액도 비싸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일일이 골라서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금액도 비싸게 올려놨어요. 그거에서 제발 좀 주문하지 말라고, 금액을 비싸게 올려놨는데도 주문하시니까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극소들은 진짜 먹는 애가 한정되어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타란툴라 유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소짜, 슈퍼미럼 유체형 소짜 아니면 미럼 네, 소짜, 소짜 사이즈를 주문하시면 딱 맞아요. 거의 맞으니까. 그리고 보통 미럼을 주실 때 나중에 초보자 가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통은 미럼을 죽여서 주세요. 죽여서 주시기 때문에 극소 비싼 거 주문하지 마세요. 그냥 소짜 주문하세요. 금액이 거의 두 배 막 네, 두 배씩 점프해요. 그러니까 극소 주문하지 마시고, 아, 그럼 소짜 주문해 주시라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극소 주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네, 고객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절대 극소는 주문하지 마시고, 소짜 주문하시면 웬만한 유체 먹이로, 네,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놔뒀던 거. 지금 이 슈퍼미럼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네요. 아까 야채를 줘서 그런가. 지금 여기 머리만 지금 보이나요? 머리만 이렇게 올라와서 먹고 있다가 지금 내려가 쏙 쏘는데 여기도요. 레드사 반죽된 거에 올라와서 먹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와서 올라와. 여기도 보시면 어? 보이시나요? 머리? 여기 쏙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먹어요. 미럼들 보시면 네. 현저하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건로딩이 되면서 수분 공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공급해 주시면 뭐 슈퍼푸드 같은 거 있죠? 보통 많이 슈퍼푸드 뭐 레드사 이런 것들. 이 레드사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다 먹어요. 네, 이거는 슈가글라이도 먹고요. 그리고 크레스트게코도 먹고요.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그거고. 이런 것도 집에 다른 레오파드 게코나 뭐 다른 거 키우신다 그러면 이것들을 미럼이나 슈퍼미럼이나 아니면 기타미터 공급해 주시고, 이 지금 방식처럼요, 야채 대신 이걸로 물 반죽해서 주시고 물을 좀 더 많게 해주시면 수분 공급도 잘 돼요. 그렇게 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는 꼭 이 소프트 파이버 네, 꼭 이용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코르크보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사료랑 안 닿겠죠? 사료랑 안 닿게, 꼭 사료랑 안 닿게 해주시는 거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지만 여름철에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관리하시면 집에서 멋진 먼지벌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뿌옇게 수백만 마리.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요 진짜 학직이 됩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그리고 전자레인지 꼭 밀기울은, 네, 저희 랩탈에서 주문한 거 아니라 그러면, 네, 꼭 전자레인지 돌리시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건조한 데 사료 놔두셔야 돼요. 습한 데 놔두면 사료 뚜껑 여는 순간 막 먼지벌레, 네, 생겨납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날씨 추워졌어요. 네, 슈퍼미럼은,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더 영하권 내려가면 무조건 보온 포장 주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아니 겨울철 미런 같은 경우는 좀 강하니까 영하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온 포장 안 주문 안 하셔도 저희가 기본 슈퍼박스 한 번은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처음 보신 분들은 아 죽어서 왔어요 라고 연락하는데 그러기 전에 꼭 방 안에 뚜껑 열어서 놔두셔서 한두 시간 정도 따뜻한 데 놔두셨다가 네 하시고 주의사항 또 따뜻한 데 놔두랬더니 스팟에 놔두시고 막 전기장판 뜨거운 데다 올려놓으시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놓으셔도 뚜껑만 열어놓으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뜨거운 데 놔두면 애들이 익어버려요. 예, 보통 약간 동면 반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예 바로 다시 깨면서 익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데 놔두지 말고 방이나 이런 데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먹이 살아있는 채로 먹이 공급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겨울철 내내요. 그리고 좀 많이 추울 때는 네, 꼭 샵에 연락을 해서 배송되는지 확인하시고 주문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하고요. 네, 다음에는 네, 겨울철 보온 포장, 네, 겨울철 보온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Thank you.